네, 다음은 제주시 을선거구 총선 후보 선호도입니다. 예상 후보 8명 가운데 현역인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이 35.8%, 부상일 변호사 14.5%,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7.2%로 나타났습니다.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입니다. 제주시 을선거구 총선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. 김한규 국회의원 35.8%, 부상일 변호사 14.5%,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7.2%,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3.3%,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2.8%, 강순화 정의당 제주시을 위원장 2.6%, 현덕규 변호사 1.8%, 김효 중앙연수원 부원장 0.4%, 선호 후보 없다 14.5%, 모름 응답 거절은 16.5%입니다. 연령별 선호도입니다.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김한규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우세한 반면 60대에서는 김한규 의원과 부상일 변호사가 각각 33.6%와 29.1%, 70세 이상에서는 부상일 23.5%와 김한규 18.8%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.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는 선호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이른바 부동층이 40%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권역별로는 동지역에서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우세한 반면 구좌, 우도, 조천읍에서는 김한규 29.4%, 김경학 22.5%, 부상일 17.2%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 선호도입니다. 부상일 변호사 38.6%, 현덕규 변호사 7.8%,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의 당협위원장 6.1%, 김효 중앙연수원 부원장 3.3%, 선호 후보 없다 27.8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6.1%입니다.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입니다. 김한규 국회의원 47.2%,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13.1%,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9.9%, 선호하는 인물 없다는 응답은 17.9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1.4%입니다.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.